안녕하세요. 손선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 이런 메일을 보낸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 메일의 내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수원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또는 수원중부경찰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앞에 와서 경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원차장에서 하고, 네네. 번개치는데? 지금 비 엄청 쏟아지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부지방청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계 황경만 경장입니다. 옷은 사복을 입고 있지만 경찰관이고요. 아, 혹시 그 사복 입는 분들이랑 경찰 입는 분들이랑 혹시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를 보면은 보통 경찰이라든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 있죠. 지역 경찰분들, 인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계시고, 비노출로 수사나 형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경찰이라는 걸 보여주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사실 아까 오프닝을 찍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경찰서에서 디지털 행범죄와 관련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떳떳한데도 맞습니다. 경찰차 지나가면 나 때문에 오는 건가? 약간 그런. 저도 가끔 순찰차 있으면 아, 그래? 저도 약간 움찔할 때 많습니다. 내일 써주신 거를 프린트를 해왔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왜 오게 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정선호 유튜버님, 효자 유튜버를 자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선호님께서 N번방 그 조모 씨의 사진을 올리고 이런 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보고, 내가 재밌게 보는 유튜버님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 경기 남부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도 있고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선호 유튜버님 구독자들도 보고, 디지털 성범죄를 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알려주면은 구독자분들에게도 좋고 경찰에게도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연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홍경관대학교가 관할대학교라고. 네. 그래서 네. 학생이랑 이제 캠페인을 자주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휴먼북이라는 걸 해서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캠페인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정확히 뭔가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딱 한 글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물과 또 불법 유포물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이에요.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면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거, 그리고 그 촬영물이 있잖아요. 그걸 복제한 거. 두 가지가 불법 촬영물이고, 불법 유포물이 또 있어요. 불법 촬영물 플러스 의사에 반하는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그리고 자기 혼자 찍은 촬영물, 불법으로 유포를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혼자 찍은 것도 의사에 반해서 보내면 디지털 성범죄가 되고, 그렇죠. 우리 둘이 합의하에 찍어서 했어도 의사에 반해서 보내면은 불법 유포물. 제3자에게. 그렇죠. 저희가 2017년부터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네. 카메라 등 불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빨간옷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화두에 많이 올라가지고 빨간옷 캠페인을 발전시켜서 이제 돈룩 캠페인이라고, 디지털 성범죄를 보지도 말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그거를 신고하자, 이런 의미로 캠페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한 게 스티커고요. 스티커를 떼서 핸드폰에 등에다가 붙여도 될까요? 예. 아, 예.
또 오늘부터 꼭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아래 부분을 보면은 원 4개가 있는데 원의 테두리죠? 이 바깥 부분. 이 테두리 원은 자신의 핸드폰에 카메라 앞에 뒤에 모두 다 이렇게 붙이고 또 이 테두리 안쪽에 보면은 원이다 보니까 이 겉에 테두리가 있고 안에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갔을 때 앞부분이나 이 뒷부분, 윗부분에 까만 점이 있는 것이 아,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빨간 원을 이용해서 붙이고 안심하고 이제 볼일을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저희가 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에서 이 스티커를 만약에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네. 이제 이런 포스터인데 디지털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은 처벌이 안 되니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올해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이 있었어요. 불법 촬영물, 불법 유포물을 소지, 구입, 저장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스터도 만든 게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디지털 성범죄 다운로드한 사람도 유포한 사람도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돼 있는 그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우리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보는 거. 맞아요. 이거는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닌가. 경찰 수사 기법 중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있어가지고 기록이 다 남았어요. 예, 기록이 남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하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N번방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범죄 영상물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유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쉬쉬하고 이러면 또 어디선가 음지에서 그런 것들이 양산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선보다는 어린 친구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건강한 인식이 잡히고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 성범죄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성폭력 처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거밖에 안 되고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성폭력이나 강간, 유사 강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전에 예비 의무가 없었어요. 예비 의무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해야겠다고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거 그렇죠. 그 예비 의무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신설했어요. 네. 개정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시작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발점을 통해서 선순환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돈로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는 좀 젊은 층이 많이 피해도 있고 가해도 있고 젊은 층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생분들께 돈로 캠페인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됐고요. 전국에 21개 대학 대학생만 381명이 참석을 했어요. 스티커를 대학생들에게 드리고 자신의 핸드폰에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이렇게 저는 스마트폰 자랑하시네요. 제가 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찍은 이후에 타 대학교를 지목을 해요. 지목을 받은 대학교 학생들이 또 스티커를 받아 자신의 핸드폰에 붙이고 인증샷을 찍은 그런 챌린지를 제가 진행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챌린지가 끝났다고 네, 하시잖아요. 지금 끝났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돼요?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치관이 아직 잡히지 않은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에게도 구기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국민 안보 침파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안창청 살콩창 살콩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 예. 같이 주기적으로 네. 학교를 아. 찾아가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네. 저는 무조건 참석해서 아. 우리 친구들에게 강연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아,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네. 이미 한번 했는데.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아, 맞네, 코로나.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맞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법을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볼 수 있게 영상을 배포했어요. 야, 저희가 빨리 만났으면 좋 그러면 코로나 네. 19가 끝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곳이신 건가요? 아니, 그럼요. 저는 그 좋은 일에는 언제든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강연이나 그런 데는 무료로 가거나 강연비는 다 기부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일에는 흔쾌히 시간을 무조건 비워서라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좀 생각 바뀌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자리해 주셔서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홍동만 위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좋은 캠페인 있으면 같이 해나가는 일을 여러분께 간간히 행사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죠. 보시죠. 선풍기도 되고 가습기도 되는. 오, 이거 컴퓨터 앞에다 놓으면 짱이겠다. 네. 이게 제품 광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 예, 예. 이거는 우리 USB. 와. 선 종구형 자체 막가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네오템인데요. 와. 16기가입니다. 16기가예요. 게다가 엄청 멋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지금 경찰 공무원을 꿈꾸고 계신 시향이 분들. 메일 주소랑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